왔다 와서 희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봄을 알리는 꽃이 만개한 이른 새벽에 돌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을 끌고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왕복 800km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내륙간 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를 달려서 오는 구간입니다. 장거리를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가능하면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제한속도, 지정된 속도를 준수하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입니다. 깜깜한 새벽녘에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터널도 빠져나갑니다. 아직까지 가로등이 켜져 있습니다. 해는 뜨기 전입니다. 오늘 리터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활용해서 장거리를 뜨는데 불편함이 없는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아, 이제 동해에서 강렬하게 떠오르는 아침 태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뜨기 직전이 더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이미 태양은 떠올랐습니다. 주변에 그림자가 생기고 간헐적으로 차량들의 움직임도 보입니다. 지금 속도는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활용해서 달리기 때문에 지정된 속도를 설정해서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고속도로에서는 아주 편리합니다. 굳이 엑셀을 밟을 이유가 없고 중간에 스티어링 휠을 돌릴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알아서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은 차량에 정해진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지방도로를 살짝 올렸는데 양쪽에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 활짝 핀 벚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장거리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차량은 2021년 1월에 등록을 한 도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입니다. 현재는 2만 킬로 이상을 주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달리는 도로의 양옆에 아름다운 벚꽃이 피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녘에 출발하였는데 이렇게 햇살이 중천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도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고속도로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활용한 주행을 하여 봤습니다. 이렇게 장거리를 달리는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활용하고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설정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운전하는 것이 아주 편리합니다. 1분 넣는 것이 더 빨리 도착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할 수 있는 도올류 투싼의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의 주행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